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번 해 들어서 정말 많이 내렸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살짝 올라오고 있는 네. 흐름입니다. 반도체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자체는 워낙 뭐 업황이 나쁘다는 얘기는 다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내년에 업황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자체로는 나쁘지 않고 더 이상 뭐 시장에서 불확실한 요인이 있을까 이제 반도체 자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단인데 역대급 수요 주문 축소, 그다음에 재고 부담이 수요단에서 굉장히 부진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단에서도 메모리 업체들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또 키옥시아 같은 회사들이 디램과 낸드에서 역대급으로 공급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만 주는 게 아니라 공급도 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의 하락 여부는 이제 내년 정말 빠르면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부터는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좀 하락세를 멈추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반도체 업계는 오히려 그 부분을 선반영해서 올해 4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감산 이슈가 나왔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이게 악재로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살짝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네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철저하게 전방 산업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PC가 있고 휴대폰이 있고 그런데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은데 얼마나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거냐고 봤을 때는 일단은 결국은 그 서버 단에서는 그래도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한 4.7%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메타를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 워낙 이 차세대 서버 CPU 발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텔의 사파이어 RPG가 DDR5와 관련돼서 서버 쪽으로 강하게 좀 그 신규 발매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요단에서 조금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 역시도 클라우드 매출이 성장률 자체는 줄었지만 구글의 클라우드 관련된 그 연평균 성장률은 맞아, 좋았어요. 네, 9% 정도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버 관련돼서 계속 인프라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메타와 아마존 역시도 AI 관련된 캐파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서버 쪽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서버 관련돼서 고용량으로 트렌드가 확산되면 데이터 센터에 다시 재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월평균 가동률이 90% 정도가 그 캐펙스가 나오면 90% 가동률일 때 다시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아마존과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메타까지 평균 가동률로 치면 83%까지 나오니까 90%에 아주 가깝게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90% 가면 다시 서버 관련돼서도 재투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 PC 관련돼서는 2023년 PC 출하량 자체가 2.64억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감소하는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인텔 모두 3분기에 고객사 재고 조정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로 보고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 역성장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좀 출하량 나오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관련된 부분은 휴대폰은 PC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출하량 감소 자체가 좀 적습니다. 한 3에서 한 4% 정도 출하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에서 4% 출하량은 감소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의 확대를 늘리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보다는 오히려 그 인도, 동남아 신흥국에서 성장률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인도하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도나 동남아 쪽 신흥국에서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휴대폰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휴대폰 관련돼서 재고 조정은 4분기에 가장 확대가 되고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좀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쪽은 그래도 좀 괜찮다 네네. 이렇게 보는 거고 PC 쪽은 여전히 안 좋고 네, 안 좋습니다. 뭐 사실 안 좋다라는 표현도 좀 그런 게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네 기저 효과 때문에 살짝 그 부분에 대한 뭐 우려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쪽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할 텐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현재 뭐 주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하긴 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지수 대비 초과 상승률을 나타냈군요. 한 전체 한 상위 1등부터 15등까지 한 연평균 13% 정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좀 수익률은 잘 나온 것 같고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고요. 그다음에 좀 업종별로 좀 네, 잠시만요. 네. 업종별로 보시면 뭐 역시 소재단에서 굉장히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리노공업, 뭐 SNS 등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20% 넘게 그러니까요. 수익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하락률 역시 하이닉스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순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하락률에는 들어갔지만 솔베인도 실제로는 월간으로는 4%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평균 등락률은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난 모습을 보여줬다. 일단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결국엔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실적이 안 좋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뭐 31%나 빠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 빠졌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적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 1등, 2등주는 상당히 부진한데요. 그 밑단에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리노공업이 2조 대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3분기에 매출은 전년 동기 17%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영업이익도 작년 누적에 한 2배 증가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역시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 덜 영향을 받는 이 고부가치 쪽으로 매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산업 전장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하면서 이익률을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켐 같은 회사, DB하이텍 먼저 설명드리면 DB하이텍도 역시 차량용 반도체 쪽 여전히 수요가 견조해가지고 매출단에서 36% 늘어났고 영업이익단에서 8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올해까지는 좀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진세미켐 같은 회사들도 매출과 매출단에서는 한 26%, 영업이익단에서 79%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밑단에 있는 회사들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비업체 중에서 제일 큰 원익 IPS 같은 회사가 전년 대비 좀 매출이 24% 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에서 53% 감소하면서 소재와 장비단에서 철저하게 좀 실적이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사실 실적 너무나 좋고요. 네네. 뭐 요즘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부장 쪽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를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보여주는 게 소재고요. 그다음에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치면 역시 비메모리 쪽에 그나마 캐펙스 투자를 메모리보다는 덜 줄이는 쪽이 비메모리이기 때문에 비메모리에 좀 특화된 회사 그리고 반도체의 매출이 집중되지 않고 전장이나 이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사업군을 좀 다각화 신소재 쪽으로 사업군을 다각화하는 소재업체 중에서도 반도체인데 뭐 2차 전지를 같이 경업한다든지 포트폴리오가 네, 좀 다양한 회사를 투자하는 게 훨씬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살까 이거든요. 네. 반도체가 특히나 투자 심리가 정말 악화됐던 업종이기도 하고 뭐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워낙 또 뭐 재작년,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그 인기가 엄청 났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꽤 많을 것 같은데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단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수급과 관련돼서 보면 반도체주 자체가 워낙 지수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크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소위 말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덱스 펀드에서 한국 지수를 좀 좋게 보는 뭐 어제 골드만삭스가 뭐 한국 지수를 좋게 보는 맞아요. 뭐 다섯 가지 이유 뭐 발표도 나오고 했는데 한국 지수를 좋게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전체 지수의 20%가 삼성전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만 좀 더 이제 온기가 돌아온 물론 삼성전자 지금 뭐 6만 원에서 여기서 더 7만 원 가냐 8만 원 가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치. 반대. 체주 전반적인 투심 자체는 회복되는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PSK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가기에 좀 역부족이었던 그 소부장 업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만 온기가 불어와지면 굉장히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가져온 회사는 그 와중에 좀 차별화된 좀 소위 말하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보다는 좀 비메모리의 강점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객사를 다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그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회사를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는 이제 두산 테스나라는 회사인데요. 네, 두산에 2022년 4월에 이제 올해 가족이 됐고요. 이 회사는 비메모리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휴대폰 관련된 비중이 높죠. 휴대폰 관련된 비중이 뭐 50% 넘게 되는데 이 휴대폰 관련돼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소위 말하는 삼성 엑시노스 양을 제치고 퀄컴만 스냅드래곤 단독 그 채택이 됨으로 인해서 엑시노스 쪽으로 테스트 물량이 나갔던 두산 테스나가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주가에 반응돼서 부진했습니다. 근데 전방 스마트폰 업계 관련돼서 이 엑시노스의 부재 같은 부분은 상당 부분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는 의견이 좀 타당한 것 같고요. 엑시노스 외에 테스트 아이템을 좀 다변화하고 있고요. 중저가 쪽 모델로 거래선을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소위 말하는 전장이나 자율주행 쪽 테스트 물량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전장이나 자율주행 쪽 물량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반도체 칩 개수가 뭐 50개에서 80개라면 자율주행이나 전장 쪽에 들어가는 거는 1,500개에서 2,000개거든요. 많으니까. 네, 20배 넘게 뭐 200배 넘게 커지니까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이 웨이퍼 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관련돼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이 그 소위 말하는 후공정 테스트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좀 등한시해서 대거 대만의 외주 그러니까 대만이 꽉 잡고 있거든요. 후공정 관련돼서는. 근데 이 비메모리가 메모리단보다 비메모리단에서는 이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후공정 관련돼서 외주에 맡기는 걸 외주 확대를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주 확대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인하우스 증설 지향 정책에 따라 두산 테스나 강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과 이익단에서 꾸준히 연평균 30%씩 성장이 나오는 회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 외에도 이 비메모리 테스트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인하우스 증설 지향 정책의 최대 수혜를 두산 테스나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사가 더 다변화될 수도 네, 있겠네요. 고객사가 네, 비메모리 쪽을 좀 다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성장 자체가 30% 이상 나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매출과 이익이 모두 30%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성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또 의미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뭐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네, 두산 테스나 지금 일단 가격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워낙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적에 따라서 또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바닥권에 지금 네, 2만 원대에서 지금 3만 2천 원까지 한 6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추세는 완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이나 소위 말하는 이 21선을 월봉에서도 뚫었고 네, 주봉에서는 이제 21선 네, 지금 도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마침 또 어제 기준으로 6%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정도 가격, 그러니까 3만 원에서 2만 8천 원에서 한 3만 1,500원 정도 가격. 네, 오늘도 뭐 그 지수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서 여기서 더 조금 추가적으로 한 4~5% 조정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2만 8천 원에서 한 3만 1,500원 정도는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저점 가격이 한 42,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로는 한 4만 원 이상에서는 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4만 원 정도는 1차 목표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뚫어내면은 아마 또 상승 탄력에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조금 이런 회사는 좀 길게 잡아서 지금 2만 6천 원대부터 올라왔거든요. 요 가격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네, 손절선은 한 2만 6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3% 정도 가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좋고 사실은 실적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네. 함께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표님께서는 워낙 종목을 잘 보시잖아요. 아닙니다. 네, 두산 테스나 함께 또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